오늘은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여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공동 저자가 썼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인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공동저자 한 분은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1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 이제 암이 완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 식사를 하면은 암이 싹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 시자와 히로시란 분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식사요법을 한 거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을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책 저자분도 의사예요, 의사. 이런 병원 치료, 뭐 항암, 뭐 방사선 수술 이걸 하시는 분이고 또 이것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식사요법과 동시에 병원의 치료를 같이 받으실 때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거. 뭐 이 책의 얘기가 식사요법 하면 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원칙. 여섯 번째 원칙은요. 레몬, 꿀, 맥주 효모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위해서라도 ATP가 필수적인데요. ATP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으면요. 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TP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의 활동이 뭔가 저하가 되는 건데요. ATP는 구연산 회로로 불리는 반응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연산 회로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공장이 만약에 뭔가 멈추거나 가동률이 저하되면은 이제 기능이 더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ATP가 부족하게 되고 ATP가 부족하게 되면은 암 발생이나 증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구연산 회로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구연산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와타요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항상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ATP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 암의 뭔가 생성이나 증식이 당연히 둔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 와타요시 암 식사요법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레몬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레몬에는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암투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식 이 식사요법에서는 원칙 3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량 섭취라는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도 별도로 빼가지고 여섯 번째 원칙으로 레몬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레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과일, 채소를 대량 섭취하는 것과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레몬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레몬 생즙을 채소, 과일 주스에 섞어서 먹는다든지 물에 희석해서 기호에 따라서 뭐 거기다 꿀을 또 넣는다든지 요구르트, 여러 가지 요리에 소스로 뿌리는 등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먹어도 되고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레몬을 뭔가 그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 너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겠지만 레몬을 선택하실 때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요,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하룻밤 담가 놓으면은 이 껍질에 있는 농약이 깨끗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하룻밤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즙을 짜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꿀. 레몬과 함께 꿀 먹을 것을 또 권하고 있죠. 이 꿀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외에 면역 증강에 좋은 비폴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수저 2술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능한 농양 걱정이 적은 양질의 꿀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꿀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꿀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꿀 보시면은 이제 뭐 아카시아 벌꿀, 사양 벌꿀 이렇게 뭐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사양 벌꿀 싸거든요. 사양 벌꿀을 먹었는데, 이 사양 벌꿀이 전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은 벌이 막 자유롭게 막 농장이나 뭐 숲에서 막 꽃에서 막 꿀을 먹어가지고 그 꿀을 막 만들어 놓은 게 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들이. 근데 사양 벌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양 벌꿀은 그 벌에게 설탕물을 먹은 거예요. 설탕물을 먹여서 그걸 통해서 벌들이 꿀을 생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사양 벌꿀보다는 그런 꽃에서 나온 그런 꿀들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 중간 성질을 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암 식사 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라도 이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몬이요. 레몬은 채소 과일 섭취와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챙겨서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농약이 없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흐르는 물에 레몬을 씻고 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아서 농약을 제거한 뒤에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꿀은 하루에 큰 수저 2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 그 보충의 차원에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건강 보조제로 이 맥주 효모균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건강 보조제로 하루 10정씩 복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는 제가 빠뜨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 맥주 효모균을 건강 보조제로 하루 10정 이상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걸 무조건 사 드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책의 저자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챙겨서 드시면 암의 생성과 전이 뭐 이런 것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